저는 욕심 많은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식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표현되지 않는 마음속에 원하는 가치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입니다. 제가 많은 휴대폰을 디자인했지만 그 중에서 첫 작업으로 했던 것들이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너무 많은 휴대폰들이 있었고 다 디자인을 뽐내는 폰이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감각적인 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 거기에 세계 최초로 터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휴대폰의 조작성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터치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오동작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터치라는 것을 적용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좀 히트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프라다폰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터치의 기술을 조금 더 확대해서 풀터치 스크린폰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서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드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프라다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뭔가 명품 또는 이제 프리미엄 폰을 좀 만들려는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그 폰을 다시 선택을 했고 결국은 풀 스크린 폰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풀터치 스크린폰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 영역의 제품에서 시각적인 영역의 제품으로 바꾼 그래서 소위 이제 휴대폰의 사용 문화를 바꿨다라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획기적인 폰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의 노트북의 형태는 거의 다 비슷했고 대신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건가에 다 모든 기업들이 포커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함을 마케팅 포인트들로 많이 소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본질로 좀 돌아가자.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트만큼 작기도 하지만 노트만큼 가벼워야 노트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든 회사가 가벼운 거에만 포커싱했지 무게는 포커싱하지 않았어요. 사이즈는 작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가벼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1kg 안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이제 고민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그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소위 스토리 있는 디자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가볍다라는 컨셉으로 지금까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TV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65인치 정도가 대중화됐고 이제 85인치, 100인치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화면이 커지는 것만큼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집안의 블랙 몬스터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박형으로 얇게 만들고 또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존재감을 조금 더 순화시켜보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OLED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광으로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를 본체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벽에 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화면의 사이즈는 크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벽에 붙이는 개념으로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 밑에 이제 사운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은 굉장히 좀 새로운 감각으로 그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서
월페퍼 OLED TV라는 타이틀로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지금 워크맨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죠. 소니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팟, 아이폰과 같은 그런 히트를 친 제품이 되겠습니다. 워크맨이라고 하는 제품은 집안에서 듣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밖에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소형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니가 세계 최초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 브랜드라든가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기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역발상을 좀 했어요. 그러면 가정 내에 있는 오디오 그리고 음악을 밖에서 작은 제품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가정 내에 들어와서 가정 내에서는 이어폰에서 빼고 그 다음에 충전도 시키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자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프리라고 하는 본체와 함께 뮤직 컴포 차저 MCC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헤드폰으로 음악을 즐기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 뮤직 컴포 차저에 제품을 꽂아놓고 자연스럽게 스피커와 음악을 즐기면서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게 한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컨셉이었고 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굿디자인에서 좋은 상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을 디자인에 있어서 심의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중성과 공공성 그리고 배려하는 관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서울 디자인 창업센터를 통해서 총감독 역할을 했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본인들의 디자인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할 때 이런 친구들에게 창업센터 총감독으로서 다양한 멘토링과 디자인 사업가로서 변모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이 풍요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산업성장시대 또 정보통신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좀 여유를 찾고 문화를 찾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적, 디자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레벨이 점점 높아질 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감성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디자이너는 현실의 바탕을 두지만 미래의 모습을 비저닝하고 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만 꾸지 말고 우리가 그 꿈을 디자이너로 좀 다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이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씽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씽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씽킹을 디자인하라. 생각을 디자인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과 또 새로운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과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때 저는 소위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디노베이터, 디자인 이노베이터로서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